벌써 2022년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저희 PD수첩은 시대의 정직한 목격자가 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는데요. 돌아보면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비극적인 소식을 많이 전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던 해였습니다. 올 한 해 저희가 취재를 하며 만났던 여러 피해자와 목격자, 그리고 유가족들은 그날의 충격을 잊지 못하고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었는데요. 그날에 멈춰있던 이들을 다시 만나봤습니다. 인하대 ROTC 출신의 최승균 소위. 장교 임관 한 달 만에 23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군에서 전한 사인은 과로사였습니다. 축구보다가 갑자기 절도해서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동생을 봐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엄마가 군에서 보여주지 않는다고, 못 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시 최소희는 육군 보병학교에서 유격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7년 만에 최소희의 죽음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군홧발로 교관이 짓밟고 또 몽둥이로 때리고 알루미늄 세시로 된 그런 파이프 비슷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무차별하게 때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살인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교관에게 사정없이 구타를 당하던 최소희가 그만 때리라는 행동을 취한 뒤 그에게 가혹행위가 집중됐다고 합니다. 첫날 이미 부상을 당한 상태에서 쇠파이프와 몽둥이로 밤새 얻어맞은 최소희. 이 친구가 이제 아파가지고 못 나오니까 가서 끌고 와. 해가지고서 이제 목에다 포승체를 메고 나서 질질 끌고 다닌 거예요. 동기들 앞에서 완전히 개가 된 거잖아요. 너는 개야. 너는 장교가 아니야. 너는 개고 너는 교육 받을 자격이 없어. 좀 보냈는데 여기 체벌가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지금도 들려요. 아 소리가. 옛말에 복날에 개 패듯이 여기 빼고요. 전부 시커매요. 목에서부터 발바닥까지 흰색이 하나도 없었다고. 몸에. 그 죄책감, 제가 그때 손 들고 나라도 밝히고 또 구타 이런 것들 당할 때 내가 좀 나섰어야 되지 않느냐. 그랬으면 달라졌지 않느냐. 이런 어떤 죄책감이 있는 거죠, 제가. 지금 내 죽기 전에 꽁기 친구 의욕을 밝혀주자면 내가 밝히고 죽어야 되고, 내가 죽어서 그 친구를 만났을 때 내 고개를 들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늘 살았습니다. 아이고. 그 죄책감을 평생 마음에 담고 살았다는 동기. 최소희 사망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요청했고 46명이 구체적인 진술을 했습니다.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최소희의 죽음이 구타와 가혹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때는 그냥 군에서 하는 얘기가 다 그냥 올바른 얘기인 줄 알고 그냥 다 그냥 그대로 믿었는데 사람을 거꾸로 매달려서 있기도 힘든데 거기에다가 그 고춧가루 풍물을 갖다 거기다 코에다가 그거라. 하는 그거를 할 수가 그런 짓을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너무나 말이 안 돼. 그거는 만행이죠. 그거는 미친 짓이죠. 난 내 동생 우리 사랑 내 동생 잊어먹고 가족이 풍지박산 다 났는데 다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삶이. 아버지 눈도 못 감고 돌아서 어머니도 마지막 동생 이름 부르다 돌아가셨어. 지난 7월 방송이 나가고 20일 뒤 육군본부에서 추모식을 마련했습니다.
육군 교육사령관과 보병학교장 그리고 인사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육군은 최소희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유가족에게 직접 사과했습니다. 육군은 꿈 많던 청년 장교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육군은 차승균 중위와 유가족 여러분께 늦었지만 진심 어린 위로와 사과의 마음을 전합니다. 숨겨졌던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고인뿐만 아니라 유가족, 유격훈련을 함께 받았던 전우들에게도 많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최승균 중위를 사지로 내몰았던 그때의 잘못에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을 느끼며 우리의 과오를 깊이 반성합니다. 최소희가 군에서 목숨을 잃은 지 38년 만에 사과했습니다. 국방부의 결정에 따라 최승균 소위는 중위로 한계급 추서 진급됐습니다. 이제 와서 다른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얘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소위하고 중위의 차이가 그때 안타까운 죽음이 그냥 헛죽음이 아니고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본인의 목숨을 바친 그런 걸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위 추서가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군의 입장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나마 이렇게 해주신 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진정으로 추모하는 그런 거는 그 가해자하고 그 관계된 그 사람들 밝혀내는 것이 진정한 추모라고 생각하고요. 진정한 우리 동생에 대한 망자에 대한 명예회복이라고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한 하나의 다짐이고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사조차 안 된 거죠? 그렇죠. 아니, 군에서는 조사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군에서 끝까지 책임지는 것은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났다 하더라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지는 모습을 제가 꼭 보고 싶습니다.